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치료를 하고 계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주신 메일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매일매일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식사일기 증상을 보내주신 분인데, 몸이 많이 좋아지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내던 이메일을 이제 뜸하게 보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왜? 인상적 관절 상태에 이분이 지금 보시죠? 아침 조조항질 뻣뻣함 전혀 없습니다. 몸이 많이, 류마티스 관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조항질이 없다는 거죠. 관절 통증도 이제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관외가 얼마 안 나온 듯 합니다라고 2020년 4월 6일 4시 56분에 도착한 메일입니다. 2022년 4월 6일. 관외 상태가 얼마 안 남은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메일을 주시는 건데, 이분이 지금 월드콘이 안 좋죠. 아이스크림 안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단백질 파우더, 요게 조금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단백질 파우더는 염증이 유발되면서 통증이 좀 생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보다는 가급적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ABC 주스 좋고요. 이분은 ABC 주스로 꾸준히 좀 드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이죠. 그리고 건기식은 루테인, 오메가 이 정도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무난하게 추천될 수 있는 건기식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늘 변함없이 식단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면서 한의학 치료하면서 꾸준히 이어오신 결과, 임상적 관의 상태에 직전에 도달한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아지는 분의 기록을 제가 실시간으로 2020년 4월 6일 실시간으로 지금 이 메일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처럼 좋아질 수 있고 임상적 관의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류마티스 인자와 항시식항체도 실제로 정상 범위로 거의 회복된 그런 임상적 데이터까지 같이 나온 임상적 증상과 혈액검사, 류마티스 관련 항체까지, 시시평체까지 좋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나을 수 있다는 거, 임상적 관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실제 식단 관리와 한의학 치료 병행하신 분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건강의정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